모시겠습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들, 다 같이 큰 합성!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광화문 시위 항쟁은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조국 전 민정수석은 우리가 사퇴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승리가 진짜 승리입니까? 이게 끝입니까? 아니요. 맞습니다. 광화문 10월 항쟁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맞습니다. 저희의 분노는 조국으로 드러난 위선 정권에 대한 심판이었고, 저희의 분노는 안보 망치고 경제 망친 이 정권의 무능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무능 위선 정권에 대한 심판을 시작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위선 무능 정권에 대한 우리의 심판이 시작하는데 저들은 뭐를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 조국 전 민정수석 사퇴한 다음 날 법무부 차관 불러다가 검찰개혁 완성해야 하면서 조국을 개혁 영웅으로 부활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공수처법, 이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다 이러면서 이것을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검찰개혁입니까? 맞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공수처 뭐냐? 대통령 밑에다 대통령 직소 검찰청, 대통령 마음대로 대통령 입맛대로 하는 검찰청과 사찰기구 만드는 것입니다. 이거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한마디로 자기 편들은 있는 제도 꽁꽁 덮어버리는 은폐청이 됩니다. 남의 편은 없는 제도 만드는 공포청이 됩니다. 게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수사 대상에는 판검사, 경찰청의 경무관급 이상 경찰이 포함됩니다. 한마디로 법원, 검찰, 경찰을 마음대로 쥐락펴락하겠다는 이런 공수처, 한마디로 대통령 마음대로 이 대한민국을 공포로 만들겠다는 공포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막아야 되겠죠? 게다가 얼마나 권한이 센지요. 갑자기 야, 너희들이 수사하던 거 일로 가져와, 그럼 마음대로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이거 빨리 만들어지면 조국 수사 우리가 하겠다, 그리고 가져가 버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임기 규정을 보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문재인 정권의 폐악은 이 정권이 끝나도 절대로 밝혀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막아야 되겠죠? 조국을 부활시키고 문재인 정권의 비리는 꽁꽁 막는 공수처 막아냅시다. 여러분, 진짜 검찰개혁은 뭐냐 생각해 보십시오. 검찰은 대통령의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검찰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첫째,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을 보장하는 겁니다.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 검찰의 인사, 예산, 감찰의 독립을 보장해야 되는 겁니다. 인사의 독립, 바로 뭐냐? 윤석열 검찰총장 임기 2년 보장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개혁의 또 하나는 이렇게 독립성을 보장하고 검찰의 권한을 경찰과 적당히 나눠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소권과 수사권을 원칙적으로 분리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공룡 경찰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검찰개혁과 경찰개혁 같이 해서 제대로 개혁하자고 하는데 저들은 가짜 검찰개혁 공수처를 패스트트랙에 올려놨다고 해서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의회는 지금 패스트트랙 시대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불법 상정 하더니 이 불법 사보임으로 패스트트랙 만들더니 이제 불법 상정하겠다고 합니다. 패스트트랙 이대한법, 공수처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법, 이건 여러분들 들어보니까 다 장기 집권으로 가는 그런 독재법인 거 아시겠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막아주셔야 됩니다. 왜냐? 의회에 우리는 아직도 소수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힘으로 조국을 사퇴시킨 것처럼 국민 여러분들의 힘으로 저들의 장기 집권하여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 막아냅시다. 막아내죠. 여러분 진짜 지금은 위험한 시기입니다. 이제 저들은 큰 싸움을 벌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엊그제 축구 경기 기괴한 축구 경기였습니다. 그렇죠? 무중계 무관중 관중도 없고 중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수들은 신변 안전마저 위협되는 그런 공포를 느꼈습니다. 여러분 17억이나 중계료 북한에다가 선급금 줬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그 필름 보고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파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우리 보고 싶다. 중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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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이렇게 기괴한 축구 경기 그 한 장면이 얼마나 이 정권이 안보를 파탄냈고 이 정권의 남북관계가 어떤 상황인지 현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도 2032년 올림픽 공동 개최를 외치고 있습니다. 철없는 아이들이 미국 대사관장을 담 넘어가도 제대로 막아내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보 파탄 이렇게 한미동맹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지난주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최저로 내리고 IMF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또 하락해서 예측했습니다. 지금 이 위험한 시기에 온 국민들이 일어서서 외칩시다. 국정 대전환해라. 자유한국당이 외치는 대로 민부는 받아들이고 안보는 한미동맹 튼튼히 해서 이제 3NO 이런 거 버려라 이렇게 외쳐봅시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광화문에 모인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이 만든 위대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의 무능, 이들의 위선 우리가 반드시 심판하고 이 올 11월 12월에 있을 이들의 패스트트랙 야욕을 분쇄해서 이제 위대한 대한민국 다시 살려냅시다. 여러분들이 계시면 할 수 있습니다. 광화문 시열 항쟁